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함께 지내고 있었던 바로 픽시프록 수컷 이름을 제가 돼지로 바로 지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돼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납득이 가실 건데, 제가 어느 한 유튜버 집에 와 있습니다. 저희 샵에서 굉장히 많이 입양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긴급 점검 겸 돼지를 결혼시키는 날, 그리고 뭐 운 좋으면 저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우선 토도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립. 자, 위에 있는 건 선물이고, 이야 기가 막히게 씌웠네. 그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생물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일부러 좀 짜증나게 한번 해볼게요. 이리 오너라, 여기 벨이 없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만아, 삼촌 왔다. 상만아, 호로로로로. 어이, 또, 와, 집 왜 이렇게 좋아요? 빵님! 라기! 아! 우리 쉬는 집인가? 내 방 어딨어? 이럴 수가.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진짜. 뭐예요? 좀 독특한데. 오! 오! 아, 컵인데, 여기 이제 그 뜨거운 물 넣으시면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뜨거운 물 나오는 거예요? 네. 천천히 박혀요? 그러게요. 언제 박히지? 박힌다. 오! 근데 부르니 얼굴 짠! 스트라이크 왜 이렇게? 네,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럼? 오, 예쁘게 박힌다. 아,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말하는 왜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야, 진짜! 진짜야? 아, 뭐야? 우와,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네 개 다 달라요, 사진. 어, 진짜요? 네. 거기 하나 중에 부린 사진도 있어요. 우리 둘이 찍은 거. 이거 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벌써 결혼하셔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개구리 결혼시키려고 왔어요. 우리 집 핑핑이랑? 얘 이름 뭐예요? 에? 돼지. 돼지랑 핑핑이랑? 자, 오늘 맞아요. 온 김에 한번 생물빵도 한번 가봅시다. 와. 브랜님이 저희한테 무료 분양해 주셨던. 아, 맞아요. 한 마리는 큰 애는 항상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또 빵님 또 다 뺐네 또. 뺐어. 전에 좀 버릇 나왔네. 또 이거 왜 뺐어요 이거? 아니 왜 뺐냐면은 이게 네. 너무 번잡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빵님이 예전에 오셔서 입양했던 친구인데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사실 구조물은 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훌륭하죠 뭐. 훌륭하겠지. 와, 이쁘다. 안 돼, 다시 가져가는 거 안 돼. 은혜씨, 이거 별 쳐놓은 거 다시 가져가신대. 아, 왜? 아, 근데 이쁘게, 진짜 이쁘네요, 얘. 이 두 마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순둥순둥했던 것 같은데. 어휴, 뭐 꺾여서 나왔어. 크, 얘도 이쁘다. 얘는 할리퀸이요? 아, 얘도 근데 할리퀸이라 해도 되고, 트라이컬러라고 해도 되고. 트라이컬러? 네. 와, 근데 건강상태 진짜 좋다. 편하죠. 네. 누가 분양해줬는데. 어디서 할게요? 곤충 아모니. 아,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와. 다 브랜님 데서 받았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제가 문 열어달라고.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컸어요. 엄청 컸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암컷 같아요. 네, 느낌상도 암컷 같다. 네. 입질 하나요? 아니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사바나 모니터인데, 일명 사바나 초원에서 많이 살고 이제 땅 파면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 육식하는 도마뱀이에요. 좋은데요. 널찍널찍해가지고 아주 좋은데. 그 전에 키웠을 때 빨리 네. 바꿔줘야지 하다가 이 포맥스 큰 게 잘 없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이걸 구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얘가 탈출을 하려고 답답했나 봐요. 네, 네, 네.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얘네 모니터 종류는 가끔 만져주면은 막 물거나 막 엄청 승질 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우 사랑을 많이 줬나 봅니다. 지금 탈피 중이에요. 네, 와 탈피 중이네 진짜. 뱀도 허물 벗듯이 그 파충류들은 보통 허물 벗으면서 이렇게 늙은 세포들을 벗겨내거든요. 사람들은 때를 밀잖아요. 아우 좋다. 사실 망가타선 다 벗겨주고 싶은데 여기 물 들어갔다 나왔구나. 네, 방금 좀 전에 물놀이 하다가. 네. 오, 우와, 엄청 많이 컸다, 얘도. 자, 우리 삑삑이
오늘 결혼할 주인공이죠. 와, 사이즈 차이가 엄청 크다 진짜. 빰빰빰. 와, 이쁘다 얘. 얘 손 무나요? 안 물어. 절대 안 물어. 겁쟁이. 여러분, 택시포로기 진짜 귀여운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순해요. 이렇게 하면 손도 안 물고 되게 귀여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종입니다. 네, 얘는 암컷이네요. 암컷은 다 크면 이 정도가 맥시멈이고, 제가 오늘 데려온 아이가 돼지인데 한번 여기다가 혹시 놔도 될까요? 아, 피피기를 한번. 안 물겠지? 에이, 아이고 쟤네 착해가지고. 얘 착해요 진짜. 돼지야, 피피기 오랜만에 한번 만난다. 오늘 처음으로 결혼하겠구나. 아, 아이고. 어, 크기 딱 맞다. 제가 일부러 살 빼왔거든요. 아, 진짜? 예. 네. 이거 봐봐, 크기 차이. 귀엽지 않아요? 그니까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작았거든요. 근데 살쪘네 지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게 살찐 건데. 이제 빨리 문 잠가줄까? 빨리 번식하자. 효도하자. 오, 얘 승질 내네. 얘네 진짜 엄청 착해요 얘. 얘 진짜 착하다 근데. 네. 얘 눈 감았다 뜨는 것도 되게 착해요. 얘네가 무는 애들 물더라고요. 아, 바로 물어요. 바로 물어. 손 물어요. 그리고 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 생태계란 종 황소개구리처럼 여기 골격이 있어서 여기 잡으면 잡혀요. 딱 똑같아요. 어, 그러네. 똑같네. 네, 골격 똑같죠. 아, 한번 이렇게. 빅빅이? 아유, 얼굴 한번 봐봐. 너네 얼굴 봐봐. 어때?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말하는 거고, 실제로 번식할 때는 시기 맞춰서 해야 되고, 이제 암컷 배에 알 차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00%.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물 잔잔하게 해서 산란 유도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결혼은 내년 생에 하도록 하자. 야, 진짜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미럼 키우시는 거죠? 네, 미럼이요. 큰 데다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거의 다 매겨가지고. 아, 여기 좋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사실 번식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구매하는 게 사실 은근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아, 번거롭잖아요. 네, 또 애들도 많이 먹는 애들이니까. 네. 와, 이거는 또,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잡아오네. 우리나라 야생에서. 우리나라 한국 야생 시클리드. 조회수 228만의 주인공. 와, 근데 그 연못이 여러분들 그때 클라키 잡았죠? 네, 저희가 거의 생태 교란종 연못이에요. 계속 누가 수시로 방생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공원 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이 방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거 인조구조물을 사실 여기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비늘이 다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개 넣었다가 공사분들이 네, 말씀해 주셔서 다 빼고. 저거는 넣었냐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 여기 밑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 있어요. 아, 누워서 자요? 네, 네. 구피나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르게. 근데 약간 눈치도 본다. 어, 눈치 엄청 봐요. 눈 굴리면서 눈치도 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물고기들도 누워서 잡니다 실제로. 버들붕어가 대표적인데 얘도 약간 그런가 보다. 어, 근데 되게 이쁘다. 예뻐요. 들어간다. 이렇게 누워 들어가. 어, 또 저기 사이로 쳐다보고 있어 심지어. 아, 깜짝이야 이거. 대망의 아오. 와. 아오. 공속이 너무 빨라요. 예, 예, 진짜 얘는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늑대 거북이랑 악어 거북이, 스냅핑 터틀이 생태계 교란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에도 복면을 취할 수 있고, 너무 포악해가지고. 와, 네, 좋다. 외부 여가기까지해서 수일이 끝장나네요. 외부 여가기를 하니까 네, 수질이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네. 원래는 엄청 물갈이를 자주 해줘야 되죠. 배설도 많이 하고. 네. 얘네 이 늑대 거북이도 여러분들 만약에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장난치시면 안 되고, 진짜 엄청 물리면은 피 무조건 나올 정도로 치악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막 처음에 사실은 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완벽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물도 깨끗해, 수온도 좋아. 그 외부 여각에다가 또 여거. 이거 뭐죠? 히터기, 히터기. 어, 또 여각인 줄 알았어요. 와, 상태가 좋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겨울이라 일광욕을 잘 못하니까 스팟등. 네. 이거는 그냥 가끔 이렇게 해주고 걸어놓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쏴줍니다. 아, 어,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돌판 같은 거 올려놨거든요. 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 해주면은 자기가 일광욕을 해요. 알았어. 나 하나 또 뭐라 할 거 생겼다. 아, 뭔데? 요구이기동 어딨어요?
예? UV 등 어디 있어? UV 등 여기 안에 있는. 야 은혜야 이 사람 나가라 그래. UV 등 없잖아. 없네. 오래 찾는 거 보니까 잘 안 썼나 본데요, 여러분. 어, 그 UV 등 아닌데. 나는 표지만 보고도 아는데. 저 여러분들 저거 적색깔 나는 엑스테라 제품 60와트 레드. 네, 50와트 야간 등이거든요. 네. UV 등 없어. 아니 등 하나 빼놨는데. 그 편집 이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일광욕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죠. 일주일에. 시키죠. 저거 일광욕 등 어딨냐면 이거 갑자기 얘거 깨져가지고 얘 거를 바꿔놨어요. 오. 얘네가 순발력이. 아 근데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UV 이게 등 자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우,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너무 완벽하고 우선은 돼지는 우선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페페 어디 갔어요? 페페 돌연사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돌연사인데 얘한테 뭐가 안 맞는 게 있었겠죠. 아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어린 쪽은 이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가 이제 뭐 잘못되면은 다시 강아지 잘 못 키우잖아. 아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뭐 얘는 이미 이전부터 키우고 있었고 제가 아는 거기 실내동물원에서도 페페? 네 페페랑 똑같은 그 페어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떠났더라고요. 진짜? 네, 거기서도 의문사 있다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댓글로 전문가분들 아시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표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표본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 된 표본이요. 진짜요? 네네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랑 가이드 딸린 그 패키지 태국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때도 계속 좋아했으니까 본 중에 이거를 보고 사달라고 엄청 졸라가지고 마지막 날 이거를 딱 사왔죠. 와 여러분들 이거 저희... 이름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알죠 다. 이거 제가 제일 너무 궁금해요. 이 가운데 초록색 이게 아마 이게 무슨 통다리 통벌레야. 아 갑자기 기억났네. 다리가 뚱뚱하긴 하네. 아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아풍다리였나? 아 이게 무슨 다리 벌레인데 아 이름 까먹었어요. 이거는 졸참나무예요? 아 이건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네, 아 외국 거죠. 네 이것도 아마 이게 바토세라 쪽인데 우리나라 졸참나무 하늘소랑 같은 속에 속하에 있는 아이고. 오 제가 요번에 그 베트남 가서 잡았던 건데 진짜? 사슴벌레? 아니요 장수풍뎅이 여기 우리나라의 그 참사슴벌레랑 같은 속인 친구인 것 같아요. 루카누스. 여러분들 근데 빵님이 진짜 어릴 때부터 생물 진짜 좋아해서 저랑 영상 찍을 때 맨날 모르는 척 하시는데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기 살려주려고. 맞죠? 저 어렸을 때 TV 나온 거 그 프린트한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썼던 건데.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 대학교 입학 사정관제로 갈 때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거예요. 아 뭐야 다 알고 있잖아요.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받았잖아요. 머리 멋있다. 와 이건 이제 초딩 때 어디? 이거 가운데? 아니요 예. 아, 와이 귀여워. 하늘소 애벌레인데 이것보다 좀 더 큰 상태인데 아직도 이건 1년인데 뭐 인대로 끝나요? 저기 왔다. 머먼데. 아이고 귀엽네. 꼬물이 같네. 자, 무튼 여러분들 지금 헌터빵님 사육방에 한번 와서 점검도 해보고 한번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생물들 상태 너무 좋고 이번에는 좀 장난식으로 그냥 결혼한다고 왔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번식 한번 저는 하면 좋아요. 사돈 한번 돼보시죠. 좋은데 예. 네. 어휴 상문이가 진짜 저번에 새끼 때 보고 중간에 한번 보고 다 컸네. 손 옳지. 돼지야 잘 살아. 여기서 많이 얻어먹고 여기 있어. 너희 집이야 이제. 돼지야 잘 살아. 근데 잘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돼지.